어제 이어 오늘도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의 5인 카페 모임이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김어준 씨는 5인 모임이 아니다라고 추가로 이제 인원이 합석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마포구청 조사 결과 7명이 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해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섯 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라 따로 앉았는데 한 사람이 앞에 다가와서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도착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가온 장면. 두 사람은 서 있거든요. 마침 저는 그때 음료수를 한 잔 안 치고 이 세 장면이 만나는 잠시의 순간인데. 어제 저희가 저 해명까지 전해드렸었는데 장현치 평론가님. 마포구 조사해보니까 다섯 명이 아니라 일곱 명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곳에는 CCTV가 다 있죠. 그 CCTV를 마포구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 아니라 일곱 명이 해당 카페에 약 20분 넘게 머물러 있었다는 게 조사 결과 밝혀졌고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이 다섯 명에 대해서도 세 명은 앉아있고 서 있는 두 명은 잠깐 왔다 간 것이다. 같이 모여있던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이걸 두고 보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7명이 계속 20분 동안 같이 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 해명을 했던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문제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남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게 최종 확인이 되면 예. 김어준 씨나 저 TBS 제작진보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가 더 많은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 업주에게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끼친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사진이 공개되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깔끔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 방송국과 같은 건물에 있는 곳이라 다소 안이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사과했다면 문제가 이 정도로 커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오늘 추가로 드러난 두 명 더 모임에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TBS 측이나 김어준 씨 해명은 추가로 없는 겁니다. 네, 아직 없습니다. 사실 저 다섯 명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는 TBS에서 곧바로 입장이 나왔고 김어준 씨도 방송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과연 내일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입장을 드러낼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TBS 차원의 발빨랐던 해명이 일곱 명 마포구의 조사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명을 하려면 그 이전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TBS 속내도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피해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옆에 붙어있지 않는 한 막기도 어렵고 위반자가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방역지침 위반이 되면은 김어준 씨가 과태료 10만 원 받고 영업주는 15배 받는다. 이게 좀 더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거죠. 그렇죠. 영업주들 가뜩이나 영업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월요일부터 그걸 이제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5명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키지 않으면 본인들은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50만 원을 내야 되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카페에 있다 오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마스크를 좀 벗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조건이 뭐였냐면 사실상 음료를 섭취할 때만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음료 섭취 후에는 바로 마스크를 올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예민하게 마스크를 더 하고 해야 되는데 저 장면에서 보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해요. 그런데 본인만 지금 내리고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음료를 또 마시고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CCTV로 금세 확인이 됩니다. 계속해서 벗은 상태인지 아닌지 어쨌든 다섯 명에 관해서는 이미 이제 일곱 명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부터 본인이 이제 사과를 해야 되겠죠. 제가 좀 이 이슈를 쭉 보니까 단순히 뭐 김어준 씨의 거짓말 논란 차원을 넘어서 뭐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제 경각심 차원에서도 이 5인 모임 턱스크 이 논란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뉴스타파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